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5년도 우리 경찰 승진 시험 대비 우리 첫 강의가 바로입니까? 올인원 강의를 담당하게 된 김현주 박사로 갑니다. 자, 첫 강의가 올인원 강의, 좀 이름이 낯설시죠? 이름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서가 있고 별도로입니까? 단군화 교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 한쪽에 또 기본서가 양이 많고, 또니까 단군화는 좀니까 또 너무 경미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냥 아예 단군화를 조금 보완해서 단군화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통일했는데 첫 강의는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옛날식 강의로 말하면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를 합친 강의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올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몇 가지 것들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실무종합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는데 쉽게 말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죠. 트렌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직하셨을 때 사실은 실무종합이 경찰학 과목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소이한데 입직하실 때 그때 공부하던 생각만 하시고 자꾸 암기를 하려 하시고 자꾸 줄이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현재 바뀐 트렌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뭡니까? 어릴 적부터 들었던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때입니까? 100번을 싸워도 됩니까? 절대 지지 않는다는 그럽니까? 이야기처럼 트렌드의 변화에 좀 그 변화들을 정확하게 익혀줬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변화에 맞는입니까? 대응을 했을 때 내년 시험에 좀 안정적인 점수를 받았습니까? 시험에 합격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승진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변화는 바로 출제자가 바뀐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있습니까? 우리 경찰들이 출제를 했는데 경찰들이 내용을 자유자재로입니까? 바꿀 만한 그런입니까? 역량들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주로 암기 위주, 그것도입니까? 숫자 위주입니까? 주로 뭡니까? 경찰하게 됐던 또는입니까? 여러분들 시험치는 실무종합이 됐던 그렇게 나온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 한 2, 3년 안에니까 교수님들로 전부 대체가 되고 있죠.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이해 중심입니다. 이해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고등학교 때까지 있죠.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있습니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입니까? 그냥 머리에 때려 박아라, 외워라 이렇게 했습니까? 암기를 굉장히 강요를 했을 겁니다.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 대학 가셨을 때 대학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개념 때려 외우고 뭡니까? 요건 때려 외우고 전부 다 머릿속에 박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을 겁니다. 대학의 교수님들은 전부 다 했습니까? 기본 개념이 중요하니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있습니까? 좀 심화시킨 내용들까지 뭡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교수들이 출제들을 합니다. 즉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강조하고 개념을 중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출제위원들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트렌드도 있겠죠. 트렌드들도 그렇게 바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한 10년 있을 동안 많은 교수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교수님들입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경찰 시험 되고 경찰 승진하는데 숫자 몇 개 딸랑딸랑 외워보니까 두 문자 몇 개 딸랑딸랑 외워서 합격하고 승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합니까?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출제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시험 경향의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출제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기 때문에 대놓고 지금 그러니까 암기를 해가지고 합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전혀 뭡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두 문자 앞글자를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내용을 뭡니까? 바꿔 틀게 내는 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금방 접하기에는 두 문자 좀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두 문자가 뭡니까? 유리하지 않습니다. 옛날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 입직하실 때는, 그 당시 경찰학 과목이었죠. 경찰학 과목 아마 두 문자 좀 따고, 그 다음 뭡니까? 기출 문제를 뭡니까? 딸딸딸 몇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득점이 나온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출제를 하실 때 기출된 지문이라 하더라도 변형을 시킵니다. 이론적인 지문들은 자유롭게 변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법령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조문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조문들은 관련된 조문으로 섞어버립니다.
흔히 말씀입니까? 복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새로운 문장처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뭡니까? 두 문자 중심으로 암기했던 사람은 절대 뭡니까? 이미 기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문 형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두 문자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그러니까 두 문자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자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따르냐. 자주 나오는 거를 사실은 두 문자를 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출제가 됐던 분야들은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두 문자를 따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입니까? 한 4, 5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것들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자주 나오지 않는 것들을 살짝 두 문자 따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두 문자를 좀 그러니까 따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 중심이 강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판례 문제도 있겠죠. 판례 문제들이 점점 그러니까 증가되는 형태로니까 그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증가된다는 것도 내용이 좀 바뀌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 옛날 같으면 단순입니까? 이게 뭐 즉시 강제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또는 적법하다 위법하다 그런 결론들만 물었다 그러면 지금 있습니까?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이론적 내용들과 관련되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내게 되는 겁니다. 즉 옛날에는 뭡니까? 적법했다 위법했다 어떤 경찰 활동을 했을 때 뭐 경직법상 적법했느냐 위법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적법한 행위의 성격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즉시강제 성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즉시강제는 명령강제 수반되니까 권력적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행위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시험 질문에 들어가고 또 이유부가 해당되는 파트 있겠죠. 그런 파트들을 자꾸 바꿔서 시험 문제 냅니다. 즉 판례 문제를 하더라도 결론만 딱딱딱딱 묻는 것이 아니라 이유하고 관련된 이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똑같이 판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퀄리티가 조금 달라진다는 걸 정확하게 좀 기억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더더욱 그러니까 내용을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좀 해둬야 되는 거고 현재까지는 좀 덜하겠지만 지금이니까 다른 시험을 봤을 때 사례 문제들이니까 점점점 이제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제일 정확하게 잘 이해했느냐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례 문제를 냈을 때 그 사례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사례 문제도 있죠. 사례 문제도 조금 조금씩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법령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왔던 그런 법령들이 현재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의미 없는 것들 조금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주 나왔던 뭐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었는데 지금 있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찰들도 넓게 보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 어떤 소극 행정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살짝 생겼을 때는 그때는 면책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경찰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지금 현재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현재님께 이념 대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집회 같은 게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가 많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승진시험이니까 집회에 갔을 때 체제라죠.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관련된 규정들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어떤 법령을 공부하더라도 트렌드에서 함물 갖는 법령들은 조금 공부를 후순으로 미뤄두고 그 다음 또 오히려 현재 좀 강조되는 법령들이 있겠죠. 또는 최근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과 관련된 법령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더 상세히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법령들도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다른 시험과의 관련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예전에 그 파이널 모의고사를 낼 때 그때였습니까? 경감부 문제라든지 채용 문제를 그대로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입니까? 왜 간부 문제를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부 문제나 채용 문제나 그 다음 또입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실무종합 문제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교수가 있으면 출제형 교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있습니까? 채용만 들어가고 뭐 간부나 승진 안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A라는 교수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순경 체험 들어갔다가 다음번에는 승진 시험 들어갔다가 그 다음번에 또 간부 시험 들어갔다 이런 형태로 되죠.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입니까? 경계가 현재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의 추세들을 봐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 시험에 나왔던 게 그다음에 순경 시험에 나오고 거꾸로 순경 시험에 나왔던 게 간부 시험에 나오고 또 승진 시험에 나왔던 게 채용 시험이나 간부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했습니까? 간부 시험이나 채용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문제들이 있겠죠. 경찰 간부는 당연하고 그다음 순경 채용뿐만 아니라 경력 채용 문제들까지 있겠죠. 그런 문제들까지 연결해서 좀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출제를 들어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저도 대학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선후배 또는 동료들입니까? 교수들이 많은데 출제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출제자들이 있죠. 대학 교수들이니까 기출 문제를 쫙 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출제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뭘 하느냐.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바로 최근에 기출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걸 한번 쭉 훑어봅니다. 승진 시험이니까 출제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승진 시험 출제되는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간부라든지 그다음에 순경 채용에 그러니까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들 쭉 훑어봅니다. 훑어보면서 이런 정도 유형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내가 시험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시면서 그다음에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 문제였습니까? 맞는 지문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승진 문제에서 틀린 지문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형태를 조금 변형을 시킨다든지 그런 형태로 그 문제를 내는 게 많기 때문에 관련된 시험들이 있겠죠. 관련된 시험들이니까 당연히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수업에서 전부 다 녹여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뭐 승진 문제뿐만 아니라 간부 문제하고 그 순경 채용 문제까지 다 넣어서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수업만 열심히 집중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뭐 간부 이야기를 하든 또는 순경 채용을 이야기하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인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론 강의가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해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숫자가 조금 많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첫 번째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뀐 첫 번째 바로 출제자 변경 때문에 문제 유형들이 확 바뀌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안 좋은 소식이죠. 시험 인원이 그러니까 점점 감축되는 형태로 그렇게입니까? 현 정부에서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합격하려고 그러면 어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고득점을 조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실무 종합 같은 경우는 있으면 한 10개 내외라니까 틀리면 합격하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10개 내외로 틀려가지고는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얘도 한 4, 5개 안쪽으로 했죠.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했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결국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라도 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교재 있죠. 저 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공제 교재입니다. 공제 교재. 저희들 교재가 있죠. 교재가 있는데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다른데 일단 공제 교재가 여러분들 맞춥니까? 출제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러니까 경찰청에 인재 선발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말이 공제 문제집은 있습니까? 또는 기본서는 그냥 하나의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집이고 하나의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재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 1년, 2년째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제 문제였습니까? 벗어나는 것들이 최소 5문제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했습니까? 공제 문제집이 기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배들입니까? 당연히 공제를 봐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있죠. 밑에 있는 분들이 트렌드가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공제 기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제 교재 있겠죠. 공제 교재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제 교재는 있는데 우리 교재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뭡니까? 의미가 없는 조문들 또는 의미가 없는 이론들 있죠. 요즘 어느 정도 정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파트들 있겠죠. 그런 파트들은 과감하게 좀 그러니까 양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희 교재에서는 빼버렸습니다. 빼버렸다고 생각을 예, 두시면 좋겠고 반대로 공제 교재 없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우리 교재 좀 우리 교재는 기본이니까 대학 교재로 삼았습니다. 대학 교재. 물론 제가 교재를 만들 때입니까? 공제 교재 다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보고 그다음 출제자가 기본 있습니까? 대학 교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출제를 들어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현재입니까? 그 출제 들어가시면 전부 다 대학 교재가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학 교수들이 출제를 들어가는데 출제 들어가는 장소에 가보니 대학 교재들이 쭉 비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했습니까? 대학 교재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공제 교재는 참고만 하고 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공통되는 요소들 또 의미가 있는 요소들 그런 것들입니까? 뽑아서 우리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공제 교재는 없다 하더라도 교수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겠죠. 그런 분야들을 우리 교재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하고 공제 교재는 조금 차이가 있고 우리 교재는 출제자들과 제일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대학 교재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절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니까 트렌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험생들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바꾸는다는 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근데 변화입니까? 내가입니까? 이겨내기 위해서는가 결국은 내 스스로가 뭔가 변하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하셔서 트렌드입니까? 잘 적응을 하셔서 원하는 성질입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커리큘럼을 원래 한 해 커리큘럼 이렇게 짜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된 강의가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올이론 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강의 됩니다.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인데 이거는 교재입니까? 우리 기본서에서 지금 단고단을 조금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있겠죠. 모든 내용들입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3월부터 한 5월 정도까지 했습니까? 11주 강의를 할 겁니다. 11주 강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주마다 이렇게 시간은 똑같지 8시간으로 갑니다. 8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올이용 강의는 거의 한 90강 정도가 될 겁니다. 90강. 즉 한 450페이지 되는 교재를 가지고 90강 정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특정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니까 사전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한번 첫 번째 할 겨울이니까 대륙법계, 영미법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니까 우리 사회계약, 즉니까 국가를 형성할 때만 하게 되는, 체결하게 되는 사회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최근에 또 사회계약설과 관련해서 뭐 존 로크 이야기라든지 그다음 장자크 루소라든지 또는 토마스 홉스의 같은 그 사회계약설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다른 시험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어떤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까? 훨씬 더 뭡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변화된 내용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전 지식까지 포함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90강 안으로 끊어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수는 한 11주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 요약이죠. 핵심 요약인데 오늘 했습니까? 좀 더 예보다는 좀 더 컴팩트하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들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 중심의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주수를 조금 줄였죠. 줄여서 8주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 60강 내외가 되는 거죠. 60강 내외. 그래서 첫 번째 이론 강의는 상세하게 사전 지식까지 다 설명하는 90강 정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론 강의 있죠. 두 번째 이론 강의는 얘는 했습니까? 한 60강 정도로 이렇게 줄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는 제가 권한 거 올이온 강의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이온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 또 요약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고 그 다음 또 그러니까 우리 또 밑에 보면 압축 정리라고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어떤 강의냐 하면 좀 늦게입니까? 경찰 승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들이 그 올이온 강의는 당연하고 핵심 요약 강의도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로 컴팩트하죠. 완전 줄여서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까? 압축 강의 4개 한 30강 정도 되죠. 30강 정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입니까? 올이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를 충분히 들으신 분들은 굳이입니까? 압축 정리까지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핵심 요약 정리를 먼저 듣고 그 다음 또 좀 부족해서 좀 요약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약서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론강의 있겠죠. 이론강의는 오리온 강의하고 그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하고도 여기는 압축 정리 강의 이렇게 합니다. 세 강의로 유지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리온 강의, 핵심 요약 강의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문제풀이니까 일단 기출 문제를 먼저 풀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기출 경향이 좀 바뀌고 있다 그랬죠. 바뀌는 게 기출 지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니까 기출 변형을 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는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어떤 부분을 좀니까 덜 다루는지 그러니까 어떤 흐름들이 있겠죠. 내용상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문제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기출됐는 지문이 하더라도 정답 지문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들이겠죠. 결국 이번에는 정답 지문이지만 다음에는 다른 지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답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지문들이 있겠죠. 그런 지문들도 어떤 부분을 바꿔낼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문제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좀 풀어주는 거죠. 근데 이때 지금 우리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랜만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출문제지까지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작년에 그러니까 기출문제까지 다 하니까 준비를 하셨다가 올해 초에입니까? 아쉽게도입니까? 그 고배를 마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뭡니까? 우리 그 기출문제를 풀기는 조금입니까? 너무 쉽고 또 답이 금방금방 보이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 기출문제 풀이 좀 했습니까? 좀에 새로운 그러니까 문제집 하나 낼 겁니다. 문제집. 지금 낼 계획입니다. 문제집. 계획인데 진도별로서입니까? 약간 고난이도로 할 겁니다. 고난도로. 조금 어려운 문제 있겠죠. 한 반 정도는 그러니까 기출 최근에 기출됐던 지문들 중에 중요한 지문들을 좀 집어넣고 나머지 반 정도 지문들 어떻습니까? 좀 앞으로 나올 만한 것들을 좀 그러니까 그 출제자였던 기호에 맞도록 그 문제를 만들어서 레벨을 조금 높이는 문제였죠. 높이는 문제를 지금 뭐 예상하기에는 뭐 한 700제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까? 한 그 정도 문제면 충분히 풀고 나면 전체를 한번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 현재 기획되고 있습니다. 기획되고 있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는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최초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입니까? 일단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 또 하나입니까? 상급자들을 위해서입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정들을 추가로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어넣게 되면 이 단계에서 같이 집어넣습니까? 강의를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압축 강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마지막 있죠? 마지막입니까? 파이널 과정이 바로입니까? 모의고사 문제풀입니다. 모의고사 문제풀인데 이거는 뭡니까? 진도별로 일정 부분입니까?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전범이죠. 전범이 모의고사입니까? 한 10회분, 10회분 그 정도로 만들어서입니까? 문제를 풀 예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답니까? 문제풀이죠. 이거는 최종 점검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점검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한 12월 중순까지 끝나죠. 끝나고 나면 마지막은 특강을 유지할 겁니다. 특강. 특강을 유지하는데 그 특강은 있습니까? 우리 법령이 뭡니까?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도 또 뭡니까?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까 그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법령이 있겠죠. 법령 특강을 한번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요즘은 위원회 숫자가 좀 적게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입니까? 습관적으로 옛날에 위원회 특강, 숫자 특강 이런 걸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올 만한 위원회, 그리고 나올 만한 숫자 대체 그런 것도 좀 압축해서 하고 또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례도 지금 변화된 판례들이 자꾸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판례 특강까지 했습니까? 법령 특강, 그리고 뭐 숫자 관련된 특강,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판례 특강 이런 것들을 해서입니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는 이론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있습니까? 조금 더 컴팩트한 형태로입니까? 그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진행할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강의가 되는 거고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정리했으니까 문제풀이를 해봐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 필요하면 고난이도 문제를 조금 그러니까 선보이게 될 겁니다. 조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앞에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입니까? 축약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압축 강의를 하나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짧게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있습니까? 우리 법령 특강 등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1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번 첫 번째 수업 바로 올인원이죠. 올인원 교재가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25년 대비죠. 보신 25년 대비 김준근 폴리스 아카데미 실무종합 단권화 핵심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오늘자로 이제 출고가 됩니다. 출고가 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부터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 혹시나 조금 늦게 주문해서 늦게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겠죠. 이번 주에 수업하는 자료는 있습니까? 우리 강의에 대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뭡니까? 그 관련된 교재를 뭡니까? 신청했습니까? 수업을 준비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옛날 교재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 교재를 쓰게 되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은 법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령들이 못해도 그러니까 60~70개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수시로 바뀌죠. 수시로 바뀌고 또 최근에 또 바뀌는 법령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옛날 교재를 쓰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추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은 제공할 그 계획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입니까? 여기 있는 단권화 교재 있겠죠. 단권화 교재를 구입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본 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